함양군 마천면 도마마을 다랭이논 복원사업 선포식이 2021년 5월 12일 오후 2시부터 도마마을 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내빈 소개를 한후 정순우 농축산 과장이 그동안 준비 하는 과정에 대해 경과 보고를 하였다. 이어 국가 중요 농업유산 등재 주민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장 수여를 하였다. 위촉 위원으로는 이경규 위원을 비롯해 장주성 위원, 이재영 위원, 김점임 위원, 한병현 위원, 곽칠근 위원, 김종상 위원, 김영호 위원, 김정국 위원, 이병영 위원, 주명규 위원, 이정권 위원, 허용현 위원, 서봉신 위원, 조만선 위원, 김은윤 위원 등이 위촉장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뒤이어 서춘수 함양군수가 기념사에서 이곳은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아름답고 인심 좋은 마을이라며 여러분의 선조들이 지게를 지고 갖고 온 다락론이며 삶의 터전이라면서 다시 이곳을 예전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잘 가꾸어 국가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황태진 군의장과 노명환 재경 함양군 향후회장이 축사를 했다. 노 회장은 축사에서 제가 함양에서 지낼 때 용원사로 해서 삼정산 상무주암을 거쳐 도마마을을 내려오며 다랑이논에서 나락이 누렇게 익어가는 때가 있었다며 이러한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사업 선포식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후 내빈들과 주민 학생들이 장소를 옮겨 물장화를 신고 예전 방식대로 손문의기 시연을 하였다. 서춘수 군수, 노명환 회장, 군의원들, 김인식 전 해병대장 등과 주민들은 밀짚모자에 물장화 차림으로 한 줄로 서서 손문의기를 하며 못줄을 한 줄씩 넘겨가면서 못줄에 있는 표시대로 모를 심어 나갔다. 비록 기온이 오르는 시간이지만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래도 풍년을 기약하며 정성껏 모를 심었다. 함양군은 우선 도마마을 다랭이논 복원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의중마을 등 지리산 일대에 소재한 다랭이논과 함께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2023년까지 국가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마천 다랑이논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게 되면 3년간 15억 원의 지원을 받아 관광객 유입, 함양군의 농산물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유무형의 부가가치의 창출과 유산 자원 발굴, 보존 관리를 할수 있다. 현재 국가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된 곳은 제1호 완도 청산도 구들장론을 비롯해 제2호 제주 밭담, 제3호 구례 산수유 농업, 제4호 담양 대나무밭, 제5호 금산 인삼 농업, 제6호 하동 전통차 농업, 제7호 울진 금강송 산지 농업, 제8호 부안 양잠 농업, 제9호 울릉 화산섬 밭 농업, 제10호 의령 전통수리, 제11호 보성차 전통차 농업, 제12호 장흥 발효차 청태전, 제13호 완주 생강 전통 농업 시스템, 제14호 고성 해안 지역 둔봉 관계 시스템,
제15호 상주 전통국 감릉이 지정받아 관리되고 있다. 우리 마천 도마마을 다랑이 논이 이제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관광객들도 더 많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 함양의 많은 훌륭한 특산물들도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선포식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자, 자리에 앉아주시면 바로 오늘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기념하는 모자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다 이렇게 착용하고 계시니까 너무 또 예쁘세요. 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기관 단체장님 그리고 향후의 회원님들 또 언더름 해주신 분들 참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보식 진행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행사로 국민들의 내빈 소개, 사업 경과 보고, 그리고 위촉장 수여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말씀과 축사를 청해 듣고요. 함께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 뒤편으로 이동하셔서 모내기 전통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네, 시연하시겠습니다. 모내기 방법 설명 들으시고 모내기 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다과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끝까지 철저히 해주시고요. 저희가 의자 배치를 좀 이렇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덜 더우시죠? 네, 저도 아까 여기 딱 서니까 인상이 찌푸려졌어요. 햇살이 뜨거워서. 근데 날이 점점 바람도 조금씩 불고 너무 좋은 거였습니다. 오늘 본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박정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마천 도마 다랑이논 복원사업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순우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도마 다랑이논 선포식 이기까지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천 도마 다랑이논 복원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마 다랑이논은 CNN에서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곳으로 선정될 만큼 가을 황금들판의 풍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2019년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반시설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마을 대부분의 농가가 고령화되어 영농 조건이 불리한 다랑이논 경작에 한계가 있어 도마 다랑이농 복원을 위한 마천 면민과 도마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의 1차적인 목표는 도마 다랑이농 전체 면적의 여재배를 계획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지리산 자락 다랑이농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 주요 농업유산 등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 전체 다랑이는 8헥타 중 0.5헥타를 시범 재배하고 내년부터 경상남도 주민 참여 예산을 신청하여 전체 면적의 벼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 선포식을 계기로 주민협의체와 행정기관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수도 과장님께서 선포식 이기까지 경과 과정을 보고 드렸고요.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가 주요 농업유산 등재 말씀하셨던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께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은 군수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군수님 먼저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호명 드리면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윤석 의원님 올라와 주시고요. 이경규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장주성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이재영 의원님 올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차재권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현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안전하게 올라와 주십시오. 박칠근 위원님, 김종상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이병영 위원님, 주명규 위원님, 이정권 위원님, 허용현 위원님, 서봉신 위원님, 조만선 위원님, 김은윤 위원님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해주시겠습니다. 서로서로 오늘 선포식 행사에 와주신 분들과 인사를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민협의체 오늘 위촉 받으시는 위원님들 이렇게 잘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다랑이논 잘 진행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고맙습니다. 군수님께서 위촉장을 한 분 한 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석 위원께 위촉장을 드립니다. 위촉장 위원 박윤석, 귀하를 지리산 주변 다랑이논 보존과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주요 농업유산 등재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1년 5월 12일 함양군수 서춘수. 네, 축하드립니다. 위촉장 위원 이경규, 2021년 5월 12일 함양군수 서춘수. 네, 위촉장 위원 장주성, 2021년 5월 12일 함양군수 서춘수. 네, 축하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우리 함양군의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농촌에는 한참 농번기로서 바쁜 시절입니다. 오늘 마천 도마 다랑이논 보건사업 선포식을 거행해 된 것은 정말 뜻깊은 일로서, 이런 뜻깊은 행사에 일정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기창 군농협 지부장님, 그리고 박승서 산림자업장님, 또 멀리서 오늘 와주신 노명환 재외 함양군 향후의 연합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회원들이 오셨고, 특히 우리 마천면을 늘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우리 최정윤 전 재경 마천 향후 회장님, 그리고 우리 양영인 또 부산 향후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이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 두 3.1운동 강복 연구 회장님께 정말 고맙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훈 전 해병대 기무사령관님 오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한편 유성년 경연희 회장, 윤종성 농촌 지도자 회장, 강은기 기농연합회 회장, 김유준 사이엔티프 회장, 그리고 우리 여성단체를 대표로 해서 임순남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책임지고 끝까지 이끌어 나가 주실 우리 국가 중요 농업 유산 등재 주민협의체 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정말 빌겠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 자락 도마마을,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선조들이 피땀 흘려 지게를 지고 읽어놓은 다랑이 논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민초들의 한이설인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현사회로 오물해서 잊혀지고 또 주민들이 고령화됨으로 해서 모든 농업이 기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인들의 할이 맺힌 다랭이 논 이것을 보존하자. 또 이렇게 보존함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 될 것이고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은 체험활동도 하고 많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 문화유선을 이제는 그대로 둘 수 없다. 우리 협의체가 구성되고 지주들과 이 마을 주민들과 밤에 와서 간담회를 하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해보자! 하면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으로 해서 도시민들이 우리 함양을 찾을 수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고 저는 오늘 여기에 오면서 오두제를 넘어왔습니다. 3년째 오두제 단풍나무를 심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오늘도 넘어오니까 단풍잎이 싹이 터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우리 남부지역 마천 휴천 유림 엄청강을 배경으로 하고 지리산을 배경으로 하는 이곳에 우리가 다랭이 논을 한번 바꿔보자. 이 다랭이 논을 우리나라의 국가 중요 문화재산으로 등재를 하고 또 세월이 흘러 잘 가꾸면 해서 유네스코에 세계농업문화유산을 등재해보자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다랭이 논을 보존하고 가꾸어보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이것이 오늘 선포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잘 가꾸고 주민협의체 여러분들이 선두주자가 되어서 다 같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1단계로 도마마을 대상을 하고 2단계로 군자마을까지 확산을 해야 됩니다. 마천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땅이 귀한 곳입니다. 함양읍이나 지곡이나 수동에는 탱지가 있지만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고 마을도 그렇고 전답도 그렇고 전부 다 산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서 정말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보자는 것이 최후의 목적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기 끝나고 나면은 직접 모내기를 체험을 하시고 못줄을 잡고 모내기 하는 것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마마을 주민들과 마침 민민 주민협의체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되고 우리가 행정에서는 뒤를 밀어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손잡고 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거 함양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명소를 한번 만들어보자. 농법도 옛날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게도 10개 정도 맞춰놨습니다. 나무지게. 바지게도 사야 됩니다. 쟁기도 사야 됩니다. 쟁기를 끌 수 있는 소도 키워야 됩니다. 정말 옛농법 문화유산, 농업문화유산을 우리 현세에서 살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 선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많은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9월 달에 개최되는 산삼 항로화 엑스포는 우리 함양 국민과 전 향우들, 전 도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야말로 성공적인 국제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너 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손잡고 정말 우리 함양이 건강의 도시요, 힐링의 도시요, 세계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다 같이 참여해서 정말 함양 산삼 엑스포가 국제적인 행사로 성공적으로 되었구나 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한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 달에 놓은 보건사업과 모든 군정이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존경하는 마천 면면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카시아 향기 자극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더욱시 기쁩니다. 천혜의 자연광경이 어우러지는 백두대간의 시작인 마천면에서 다량해온 보건사업 선보식 개최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기까지 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천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축하해 주시기에 우리 노기창 군농지부장님, 박성서 산림조합장님 비롯한 우리 관내 기관사회단장님 다 같이 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우리 고향 발전이라면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시는 우리 노명한 제외 항우회 연합회 회장님 비롯한 양영인 제부 회장님 그리고 또 우리 항우인 여러분들 참석에도 감사를 드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참석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박윤석 마천면 이장단 협의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마천면 여러분, 우리 군에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다양한 메리트를 활용한 각종 시책을 발굴,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천면의 삶을 애환과 열정이 오롯이 담겨진 지리산 자락 다랭이 논의 국가주요 농업 유산 등재는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우리 고장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결합하여 맺어진 독특한 유산을 잘 보존하고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부여하는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보식을 본래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이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각종 질병, 여러 이 사회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또 함께 이웃과 함께 서로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는데 여러분들 함께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늠름하게 걸어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 서울 재경 함양군 향후회장을 그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난달에 재외 함양군 연합회장을 그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양군으로부터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오늘 고향을 온다고 하니 저희 서울에서 여러분이 오셨습니다마는
어쩌면 보다 잠을 설쳤다는 분도 계시고 정말 오는 길에 차가 밀려서 저희들은 사실 정신도 못 먹고 이 행사에 왔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보니 이 뜻깊은 이 도마 마을 다행인원 보건사업 선포식을 우리 군수님께서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데 아 정말 참석을 잘했다. 잘 왔다. 다행인원 선포식, 보건사업 선포식이 뭔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아까 군수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다행인원 이것을 이렇게 복원하고 개발하고 관광사업으로 고향 발전을 위한다는 기획을 누가 했는지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촌수 군수님 아니겠습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서울에서 그 지면상으로 보지만은 인구 확장을 위해서 우리 서하에서는 우리 서순 군수님께서 무상으로 집을 주고 직장을 주고 학교를 보내고 이런 인구 이 유입을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할 때 정말 그 감동받지 않을 수 없고 오늘 여기 그 제가 도마마을 하면은 제가 함양에 있을 때 영원사을에서 저 뒷길로 해서 이 돌아 내려오는 곳이 이 도마마을입니다. 이 도마마을 뜻깊은 도마마을에서 이 다행인원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또 그걸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또 우리 함양군의 예산보다는 경남도나 국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이 비전을 듣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잘 되기를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정말 일취월장해서 온 우리 마천면, 온 우리 휴천면, 유림면 이 그 다행인원들이 많습니다. 그 다행인원들이 국제적인 정말 관광명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본 행사 앞에 그 위원 이촉장 그 전달식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그 이경규 그 우리 마천면 군의원님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아마 현 군의원이시죠. 정말 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함남군 군의원분들은 이렇습니다. 각자 그 지역에 그 면에 가서 정말 열심히 그 청년들과 뜻을 같이 하고 밤새도록 토론하고 기획하고 해서 그 자기 면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는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 함양군 군의원들이십니다. 제가 지국면에 가서도 봤었고 서하에서도 봤었고 서산에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양군 그 군의원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같이 그 서울에서 오신 우리 향후 여러분들과 또 부산에서 오신 우리 양영인 신임 회장님 또 사무국장님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각자 좋은 일들만 계시고 이 사업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 번 빠졌네. 우리 저 최장님한테 인사 빠졌네. 최장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누명 나라든가 저수 국세가 운
산으로 가면 무려